네, 새해부터 대형마트 자율포장대의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종이 상자는 예전처럼 그 자리에 있지만 상자를 묶던 비닐 테이프와 끈은 사라졌는데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떤지 또 이 제도를 4년째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 상황은 어떤지 이세영, 배정훈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1월 1일부터 끈과 테이프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아직 모르는 손님이 많았습니다. 뭐 찾으시는 거예요? 끈요. 이거 손을 묶어야 하지 마세요. 테이프나 끈을 돈 주고 사기도 합니다. 이번 조치는 종이박스의 재활용도를 떨어뜨리는 비닐테이프 부착을 막으면서 동시에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고객이 많았습니다. 아주 불편하다니까. 어떻게 이렇게 불편해? 아니, 서민을 아무리 장바구니 쳐봐보세요. 이거 장바구니가 이거 하겠어요? 물론 미리 끈을 가져오거나 장바구니를 준비한 고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끈도 가져와서 묶으려고. 조금 불편하면 어때요? 좋아진다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장바구니나 꼭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마트 3사에서 1년간 사용되는 포장용 테이프와 끈의 무게만 658톤. 길이로 따지면 지구 5바퀴가 넘습니다. 이 대형마트에선 지난 1일부터 시행한 이후 종이박스 사용률이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테이프와 끈도 당연히 줄었는데 이 규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